서울 청량리와 영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가운데 청량리 안동 구간이 부분 개통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운행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내년에는 고속열차도 다녀 경북부북권 KTX 시대가 열립니다. 안동역도 90년 만에 이전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경북을 연결하는 중앙선에 새로운 철로가 놓였습니다. 중앙선 고속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한 중앙선 복선전철 도담 영천 구간 가운데 단양 안동 72.3km가 부분 개통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단양에서 안동까지 이동 거리가 14.4km 줄었고 소요 시간도 1시간 8분에서 36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안동 역사도 90년 만에 안동 터미널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내년 1월 KTX가 운행하게 되면 서울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열차로 청량리까지 3시간 40분이 소요되었으나 KTX가 개통되면 2시간이면 청량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새로 개통된 단양 안동 구간에 풍기와 영주도 포함돼 KTX 열차가 영주 안동 지역으로 가면 북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과 영주가 수도권 1일 관광권에 들게 돼 숙박 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X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많은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내 관광지와 시가지 경제권을 연결하는 이런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이 안동까지 개통되면서 경북 북부 KTX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